미국 서부 투어 앞둔 불타는 트롯맨 TOP7, 마릴린 먼로의 섹시 포즈 도전. MBN 불타는 장미 시즌 2 60회 방송에서는 미국 서부 투어를 앞두고 불타는 트롯맨 TOP7이 마릴린 먼로의 섹시 포즈 도전이라는 특별한 미션을 수행하여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번 방송에서 TOP7 멤버들은 미국 서부 투어를 시작하기 전에 각자의 개성을 살린 섹시한 마릴린 먼로의 포즈를 선보였습니다. 이들의 도전은 팬들과 시청자들에게 큰 화제를 모았고 방송 후에는 SNS를 통해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먼저 멤버들은 마릴린 먼로의 상징적인 흰색 드레스를 입고 등장했습니다. 마릴린 먼로의 전설적인 지하철 바람 드레스 포즈를 재현하며 각자의 매력을 한껏 뽐냈습니다. 특히 트롯맨들의 다양한 표정 연기와 자신감 넘치는 포즈는 관객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리더인 A씨는 마릴린 먼로의 포즈를 도전하는 것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팬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 며 미국 서부 투어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른 멤버들 역시 이번 미션을 통해 한층 더 성장한 것 같다고 소감을 전하며 투어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방송 후 팬들은 트롯맨들의 색다른 매력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미국 투어가 더욱 기대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멤버들이 마릴린 먼로의 포즈를 소화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과 영상은 SNS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한편 불타는 트롯맨 TOP7은 미국 서부 투어에서 다양한 무대와 특별 이벤트를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투어는 미국 내 트로트 팬들에게도 큰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트롯맨들의 다채로운 공연과 새로운 도전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TOP7의 이번 미션 도전과 투어 활동은 불타는 장미 시즌 2의 인기와 함께 트로트의 글로벌 인기를 증명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트롯맨들의 활약과 도전에 많은 응원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불타는 장미 시즌 2 60회 방송에서 화제를 모았던 TOP7 멤버들이 미국에서 또 한 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손태진, 신성, 민수현, 김정현, 박민수, 공훈, 이녹은 마릴린 먼로가 영화 신사는 금발을 좋아해에서 착용했던 상징적인 흰색 홀터넥 드레스를 입고 등장하여 미국 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손태진은 금발 가발을 착용하여 마릴린 먼로의 독특한 스타일을 완벽하게 재현해냈습니다. 그의 파격적인 스타일 변신은 팬들뿐만 아니라 현지 언론에서도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신성은 빨간 하이힐을 신고 등장하여 섹시한 매력을 한껏 뽐냈습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포즈와 스타일은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민수현, 김정현, 박민수, 공훈, 이녹 역시 각각의 개성을 살려 마릴린 먼로의 드레스를 소화하며 자신들만의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이들의 등장은 현지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많은 팬들이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며 그들의 특별한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등장은 미국 서부 투어를 앞둔 홍보 활동의 일환으로 멤버들은 미국의 다양한 장소를 방문하여 팬들과 소통하며 추억을 쌓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SNS를 통해 팬들과의 만남을 공유하고 투어 준비 과정도 소개하며 투어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한국의 트로트 그룹이 마릴린 먼로의 상징적인 의상을 입고 나타나 많은 이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며 이들의 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많은 팬들은 트롯맨들의 색다른 매력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미국 투어가 더욱 기대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TOP7의 이번 미국 서부 투어는 미국 내 트로트 팬들에게도 큰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트롯맨들의 다채로운 공연과 새로운 도전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투어 동안 다양한 무대와 특별 이벤트를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투어와 함께 불타는 트롯맨의 글로벌 인기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의 활약과 도전에 많은 응원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트롯맨들의 새로운 시도와 다채로운 활동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불타는 장미 시즌 2위 제작진은 TOP7 멤버들이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보여준 헌신적인 노력에 깊은 감동을 표했습니다. 손태진, 신성, 민수현, 김정현, 박민수, 공훈, 이녹은 마릴린 먼로의 상징적인 흰색 홀터넥 드레스를 입고 미국에서 촬영한 특별 미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팬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제작진은 TOP7의 멤버들은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완전히 헌신적인 정신을 발휘했다 며 미국이라는 먼 나라에서까지 그들의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 열심히 일한 TOP7의 뜨거운 장면을 기대해달라고 말했습니다. TOP7 멤버들은 마릴린 먼로의 전설적인 스타일을 재현하기 위해 각자의 개성을 살려 독창적인 연출을 선보였습니다. 손태진은 금발 가발과 함께 섹시한 매력을 뽐냈고 신성은 빨간 하이힐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들의 도전은 팬들과 시청자들뿐만 아니라 현지 언론에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제작진은 이번 미션을 통해 TOP7 멤버들은 한층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잘 알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미국 투어에서의 공연 역시 팬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들을 선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TOP7의 미국 서부 투어는 그들만의 독특한 매력과 공연을 통해 현지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투어는 트로트 음악의 글로벌 확산과 인기를 증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TOP7의 다양한 활동과 도전에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지 팬들은 트롯맨들의 열정과 헌신에 감동했다, 미국에서의 공연이 정말 기대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진 이들의 사진과 영상은 큰 화제를 모으며 TOP7의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앞으로도 불타는 트롯맨의 활약과 다양한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그들의 도전에 많은 응원과 지지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TOP7의 미국 투어는 이들의 열정과 헌신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무대가 될 것입니다.